하여튼 60년대는 그게 한국 영화의 시초로 봐야 되겠어요. 일제시대 뭐 있었던 영화라는 건 거의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밑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 당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상당히 누순한 인과관계로 형성이 됐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호흡과 어떤 공감대와 정서에 의해서 말하자면 작동했던 이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년대에 영화 제작 편수도 많았지만 그것도 작가주의를 고집하는 아주 문외파, 예술파가 많이 있었다고. 그때는 밥도 못 먹었어요. 네. 그냥 아무 데서나 자야 돼. 그런 상황에서 오직 영화가 좋아서 영화에 미친 젊은이들이 모여오는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백인의 증언 60년대 문화를 말한다의 정보석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 편의 영화에 천만 명 이상의 관객이 드는 등 한국 영화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있기 이미 오래 전에 한국 영화의 황금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이자 희망과 좌절의 시대로 요약되는 1960년대. 한국 영화는 제작 편수에서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충무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한국 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이 거리는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영화인들이 땀과 정열로 일궈낸 한국 영화의 고향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60년대 충무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961년 충무로에서는 영화계의 판세를 바꿔놓을 만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대 최고의 영화감독이었던 홍성기 감독과 신상옥 감독이 우리의 고전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어 흥행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홍성기 감독의 아내 김지미를 주인공으로 한 춘향전을 신상옥 감독이 아내 최은희를 앞세운 성춘향을 극장에 올리자 과연 누가 흥행해서 이기는가를 두고 장안이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60년대 충무로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시에 한국 영화계의 양대 산맥이 신상옥이하고 홍성기입니다. 홍성기는요, 신상옥이만큼 나중에 소개했지만 상업영화를 갖다가 달인이야. 상업영화를 잘 만들었고 상업영화의 그 토대를 굳고 난 사람인데 더군다나 김지미 톱스타와 같이 하고서 영화적인 가치는 대중적 가치는 김지미가 최은희보다 높았거든. 그걸 가지고서 아주 그 전국의 흥행사를 흥행계를 다 장악한 사람이에요. 이 둘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신문사들은 재밌지. 심지어 그때 기자들이 짓궂게 20대 춘향이와 40대 춘향이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했어요. 신필님이 홍성기 프로덕션 성민영화를 못 따라왔다고. 그 따라오려면 택도 아니야. 그 당시만 해도 영화계에서는 제일 잘나가는 감독이 누구나 그런 홍성기야. 그 당시만 해도 최초로 시도하는 천연세 영화를 그것도 시네마스코프 천연세 하니까 정말 긴축